돈과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진짜 심각하게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전 영상에서는 최악의 선생님을 거르는 그런 꿀팁 아닌 꿀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르친 그리고 가르쳤던 최악의 학생들을 살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기를 너무 쉽게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기는 장인 정신이고 절대 만만하게 보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정글이고 동물의 왕국이에요. 강해져야만 합니다. 만만하게 보는 뭐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잠깐 배우고 뭐 잠깐 배우다 뭐 그만두고 그리고 바로 현장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멘탈 털리고 뭐 손 털고 뭐 두 번 다시 뭐 현장에 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만만하게 봤으니까 나도 뭐 이런 배우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런 꼬라지가 나타나는 최민식 선생님의 명언이 있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찌감치 때려치워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예의가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끝나면 그런 건데요? 여기 2시간 수업인데? 저 수업 바꿨어요. 됐어요. 화요일에 문자 보내려는데 목요일 댄스석 있으면 관계를 옮겨달라고? 화요일에 문자 보냈는데? 이름이 뭐죠? 나한테는 3시 10분 잡혀있어. 근데 어쨌든 이때실이 있으니까 그냥해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거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피드백이 날라온 게 없을 건데. 응? 잠깐만. 수정본. 왜 안 되지? 나한테 피드백 날라온 게 없어요. 단칫방이든 나한테 따로 연락이든 피드백이 없어요. 즉 뭐냐? 나한테 와서 인지를 해주고 말해주던가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 있네. 죄송합니다. 지난 수업 때도 그랬고. 네. 그 말은 즉 내가 화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죄송합니다. 지각을 해놓고 선생님이 뭐 이런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요. 그럼 잔소리 나올까봐 미리 선수를 칩니다. 그냥 수업하시죠, 선생님. 딱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부모님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본 예의부터 지키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업 때 내준 숙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안 하고 뭐
그냥 뭐 대강 놀러 오듯이 뭐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돈과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큰 돈을 냈어요. 뭐 3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엄청 큰 돈을 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뭐 하나라도 더 배워나가고, 뭐 하나라도 더 질문을 하고, 이런 게 맞는데, 사이즈 딱 보이시죠? 그 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찔끔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피드백이나, 티칭을 할때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열심히 핸드폰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시키잖아요? 왜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나요? 이런 말들을 하네요. 집중 안한그 학생의 잘못인데, 진짜 엉뚱한 소리 하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진짜 이건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인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는 오전에 연락이 됐다가 수업 시간이 돼서 연락을 해보니까 잠수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와, 완전 뜬금없죠. 수업 못 나가면 못 나간다. 뭐 미리 연락을 하던가. 왜 잠수를 탑니까? 그래 놓고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여행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술 먹고 있거나. 돈과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진짜 심각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교권이 무너져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인주의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시는 선생님 또는 선생님이 좀만 뭐라 하거나 혼내거나 화를 내면 쪼르르 가서 뭐 앞뒤 다 자르고 자기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뜨끔하실 겁니다. 정말 이런 태도는 최악 중엔 최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둔다고요. 이 예체능의 세계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참고를 해봤는데 어떤 선생님은 화를 내면 안 된다. 선생님은. 그리고 선생님은 서비스업이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혼날 때는 정확하게 혼내고 교육할 때는 확실하게 교육하는 게 참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자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중앙에 변을 누는 사람을 피해 가셨고, 길 변에서 변을 누는 사람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이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공자님께 여쭈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길변에서 변을 본 자는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기에 가르칠 수 있지만, 길 가운데서 변을 본 자는 그 양심조차 없기 때문에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선조들 또는 선생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아무튼 대략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연습만이 답이고요.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하자!